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너무 죽을 쓴 나머지 탈출을 했습니다. 도망을 갔었어요. 아무리 게임이지만 제가 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좀 딱이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경기를 포기한 제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럽고, 보시는 분들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제가 탈주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성의 의미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머리를 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삭발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던 시절에 우리 전국도여서 굉장히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새 출발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머리를 빡빡 깎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핑! 속았지? 아, 제가 삭발은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원래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하기 전에 혹은 엄청나게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 머리를 빡빡 깎는 거 알고 있죠? 영화 보면 아저씨에도 원빈이 엄청난 전투를 앞두고 머리를 자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머리 깎으니까 진짜 개같이 생겼어요. 아, 저기 혼자서 자숙을 하고 있는 빡빡이 한 마리가 보이네요. 빡빡이 하승진이 과연 얼마만큼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여전히 저는 주전이 아니네요. 여기 지금 빡빡머리 한 명이 있죠. 뭐 비주얼은 뭐 마치 뭐 제 옆에 앉아있는 선수랑 뭐 비슷해요. 승진 나왔다. 자, 집중하자 승진아. 무리하지 말고 넌 스크린 위주로. Nope. 나한테 공을 안 주니? Nope. 아! 제발! 안 좋은 슛 선택. 어떻게 해야 좋은 슛 선택인 거야? 파울도 괜찮았어요. 아, 좋았어. 자유투, 승진 자유투. 보셨죠? 아, 깔끔합니다. 무난하게 자유투 두 개로 2득점으로 시작. 이번 경기는 제가 욕심 안 내고 최대한 팀플레이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리바운드까지! 지금 빅맨 하승진이 아닌데 꼭 빅맨 같죠? 자, 비어있는 곳으로! Nope. 아이씨! 한번 넣어야지. 개, 씨. 어시스트인데, 씨. 음악 패스였는데, 씨. 하승진도 아니고, 씨. 여기야! 비어있어, 와이드 오픈! 석점! 첫 3점! 하승진 NBA 정규리그 첫 3점! 이렇게 슈터들은 빈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확실히 삭발하니까 달라지네. 집중력이 뛰어나지네. 자, 옛날 하승진 생각하면서 코스프레 한번 하자. 스피드 무브. 아데토쿤보! 이게 다 계산적이었어요. 아데토쿤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한 슛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팀 에이스한테 패스를 많이 줘야 다시 저한테 패스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데토쿤보한테 패스를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골로! 비켜. 아데토쿤보 줘야 돼. 자, 폈다! 다시! 그렇지! 야, 거의 뭐 이거 뭐 빅맨 하승진하고 게임하는 느낌. 주면 한 골. 하승진이 생각하는 NBA 최고의 선수 아데토쿤보입니다. 너무 사랑해. 야, 공 줘. 쿤보. 아, 야, 쿤보 이씨. 아, 블락바. 야, 높이 봐, 높이 미쳤다. 와이드 오픈! 쿤보 좋았어! 개새끼야. 노. 나 째려보는 것 같아. 미안해. 스텝백! 여유있어. 아, 여유있게 해야 되네. 지금 멋있지 않았어요? 약간 조금 지금 마이크 조단 같은. 스텝백! 좋았어! 이거야, 승진아. 깨끗해, 씨. 진작에 저를 믿고 줬어야지. 커버. 잘줘. 비었어! 좋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일 커버가 슈팅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 선수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아직까지도 NBA에서 자리 잡으면서 뛸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엄청난 슈팅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빼어난 외모. Nope. 저한테 두 개 다 없네요. 나! 병신! 그래도 여러분 지난 경기보다는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11득점 하고 있어요. 파울 이런 거 아닌데, 아 미안. 싸늘하다. 아씨! 아 파울 첫 파울인데 개. 파울 하나. 아씨. 다른 선수 파울 안 해? 아씨 4분 남았어. 아. 나 개같이 만들어놨어! 자, 백부터 하지 말고 여기 있어보자. 어차피 끝났어. 점수라도 하나 더 차. 여기야, 패스! 아우, 조금 비열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골 넣었어, 씨! 그럼 됐어! 동료 평가는 F지만, 그래도 13득점 넣고 있어요. 넌 못 지나. 하씨. 밀어버려, 씨! 보내버려! 스텝 백! 의미 없다. 15득점을 했지만 팀 동료 평가는 형편없습니다. 다 성행했어요. 아 이번에 진짜 명예전당 난이도보다 하나 낮춰서 한번 해볼게요. 전 좀 재밌는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난이도는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 좀 수정합시다. 하나 밑에 슈퍼스타. 존나 쭈구리 같아. 나한테 아무도 말 걸지 않아. 말 거네. You're acting weird. Really, you're making it more weird. What's up? Just tell me. Okay, it's your clothes. They're a problem. You're a star now. You gotta act like one. 지금 이상한가요, 제 옷? 야, 멋있지 않아? 아니 잠깐만요, 경기 전에 지금 패션 가지고 지적하는 건 너무 이거 자신감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나쁘지 않잖아 솔직히. 이 정도 뭐 어때서 그래? 나는 멋있는데 뭐 내 스타일대로 입는 건데 왜 자기가 뭐라 그러냐고. 응? 기분 나쁘네? 아 몰라, 이번 경기 컨디션 안 좋아질 것 같아. 아 이번 경기는 미네소타 팀벌브즈. 아 원정입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미네소타 팀벌브즈에 저기 월든? 월든이라는 선수가 저랑 처음에 스토리에서 같이 등장했던 친구예요. 프랑스 친구. 그 친구가 여기 있네. 이 팀에 있네. 반갑네. 저 팀 꼭 이기고 싶다. 콤바드 줘야지. 아 콤바드 주면 한 골이야. 저렇게 농구하면 졸라 재밌겠지? Nope. 근데 나 이기적인 플레이 하지 말자. 그래 호노야! 가자! 좋았어! 아 지금 몸을 날리는 허스 플레이 좋았어요. 몇 점 좋았다 승진아. 아 내가 저런 패스를 하고 싶은데. 폈어 그렇지. 굿 패스. 너 제발 너 개새끼. 아 월든 축구 잘하네. 이게 친구인데, 내 라이벌인데. 쿤보 좋았어! 아 고맙다 쿤보야. 아씨 심장만 샀네. 졸라 착한 친구야. 가자 얘들 가자. 역습이라고. 쿤보 스크린아. 쿤보 스크린 넣으라고. 스크린 그렇지 좋아. 아이씨 쿤보 좋았어! 아, 팀이 이기면 되는 거야! 네, 쿤보 스크린! 아, 파울도 얼마 괜찮았어, 파울도. 다이어트 대충 싸워 들어가네. 뭔! 어, 아, 씨! 난 이 말 괜히 했어, 씨! Fade away! Nope. 아, 쿤보 좋았어, 쿤보! 아, 쿤보 좋았어! 아, 씨!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괜찮아, 씨! 아 졸라 고맙네 슈트. 여러분 이렇게 빅맨이 있으면 슈터들은 마음 놓고 슈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빅맨이 있으면 슈터들은 마음 놓고 슈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난사하는 새끼들 존나게 많아. 쿤보 또 와. 쿤보. 아이 좋았어 깔끔한 슛. 저때 얻어 올린 거 아니에요? 쿤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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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홍보 맛있다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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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오피스 바로 해도 아 군보 좋았어 군보 좋았어 아 군보 좋았어 아 군보 좋았어 이건 하승진의 2K20이 아니고 아데토콤보의 2K20인데? 야 아데토콤보 X 멋있다 진짜 네가 MVP야 지금 8점차 이기고 전반전 끝냈습니다 바로 저와 아데토콤보의 활약 덕분이에요 좋다 이런 거 이제 이해하자고요 말입니다 어시스트 한번 넣어줘라 이 개 맛있다 아, 어디다 주냐 오펜스 팔 의도할게! 난 못 지나간 좋다 맛있다 아니 비열하게 거기서 슛을 쏘냐? 아 좋았어 좋은 패스! 이렇게 하면 돼 승진아 이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야 굳이 슈터가 슛을 안 써도 되는 거야 너의 포지션은 슈팅 가드 가드기 때문에 패스 잘해도 충분해 굳이 슈터가 슛을 안 써도 되는 거야 노 미친 새끼야 아 게임 잘 간다 진짜 경기가 여유 있지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떴네. 와, 너무 열받는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죄송합니다. 그냥 연습이라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와의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개족밥팀을 아주 나를 버렸던 팀 숨통을 끌어놓겠습니다.